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자의 배신은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불행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충격의 강도는 아마 인류 멸종과 버금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만큼 큰 거죠, 본인은. 충격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 외도에 대처하는 그 흔한 방법 중 한 가지, 맞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뭐 맞바람이 옳은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맞바람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남은 상대 배우자가 선택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서 맞바람을 선택하는 그 세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뿐입니다.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을 소중한 가치로 널리 알리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미비하죠. 얼마 안 됩니다. 남자에 비하면. 특히 자녀 출산 이후 많은 여성들은 육아를 전담하기에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업주부에게 남편의 외도는 감정 이전에 생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혼을 할지 아니면 이 두 연놈들에게 복수와 응징을 가할지 쉽게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력하는 개자식이야! 원더풀이다 이 나쁜 기집애. 누구한테 큰 소리야! 인연들 미쳤어? 난 안 미쳤어요. 야! 닥치라고. 얼마나 줄 수 있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줘. 내가 그만두자는 거야?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한 푼도 못 줘. 누구 맘대로 경민이 차지해? 너 혼자 나왔어? 엄연한 홍씨 자손이야?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 안 준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당신이 키워. 이 집 내가 가질게. 집 한 채 값은 하고 살았어. 생각 바꿔. 월 200씩 1년치 생활비만 줘. 더 안 바래.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누굽니까?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하며 냉가슴만 앓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고등학교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남학생을 크게 앞질렀고 공무원을 뽑는 여러 국가 고시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전문직으로의 사회 진출도 많아졌죠. 그래서 이젠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전혀 주저할 게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녀간 평등정신은 가정과 직장은 물론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세상이 이러할진데 남편의 외도에 대한 아내들의 대처라고 뭐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뚜렷한 흐름 중에 하나가 맞바람이고 이에 공감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 바람 피고 싶어.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하는 거지. 더 이상 여자가 아니래. 펴라. 펴. 막 펴. 마구 펴. 100번 펴. 1000번 펴. 세상이 너무 앞으로만 가다 보면 복고풍도 다시 유행하듯이 기원전 175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쓰인 그 유명한 함무라이 법전에서 나오는 탈리오 법칙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우리들의 용감무쌍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38세의 가정주부인 김여사의 경험을 들어볼까 합니다.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부들로부터도 아, 요즘 남자가 맞냐고 수군거릴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다른 집 남편처럼 늦게 귀가하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김여사의 남편은 퇴근 후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골프 재미에 푹 빠지게 되면서 퇴근하기가 무섭게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고 골프 시작 석 달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필드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얹었네요.
결혼 8년여 만에 저녁밥상을 차리는 번거로움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된 김 여사는 한쪽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안 차려도 되죠. 남편은 골프장으로 가니까. 골프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졌지만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아예 모범생인 걸. 그런데 평소 집에 들어오면 안방 화장대 위에 전화 휴대전화를 올려놓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화장대 위에 휴대전화를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 보게 된 남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알게 되죠. 남편이 여자를 만난 곳은 골프 연습장인 듯 싶습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남편은 부부관계에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뭐 4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운동까지 하니까 뭐 피곤해서 부부관계를 할 여력이 없었나 보다 정도로만 김 여사는 생각했죠.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남편이 벗어놓은 팬티를 보고 쓰러질 뻔하면서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상대 여자가 생리가 끝나갈 무렵이어서 혈흔이 조금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내밀자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던 남편도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여자와 차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김 여사의 악몽은 시작됩니다. 배신감 때문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남편에게 욕을 해대며 목청을 높여 싸웠지만 분은 풀리지 않았고 딱 세 번밖에 안 됐다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야, 세 번이면 괜찮은 거냐 이씨. 네 번부터는 안 되고. 딱 세 번이래 딱 세 번.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한 달여 동안 이혼할까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 뭐 자존감이 상했지만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친구에게 남편이 바람피운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친구는 바람이나 쐬러 가자며 집을 나섰고 김 여사가 친구를 따라간 곳은 성인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부킹을 통해 두 명의 남자와 합석을 했고 그렇게 술 마시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김 여사 옆에 앉은 남자가 슬그머니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립니다. 그 순간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김 여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본능적으로 몸이 약간 움츠러들었지만 그 남자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았던 건 남편에 대한 복수심일 거라 김 여사는 생각합니다. 그래 뭐씨 뭐 나라고 남자랑 놀지 말란 법이냐? 허벅지에 손이 자꾸 은밀한 곳까지 덮치는데 묘한 쾌감까지 느꼈습니다. 내가 바람났다면 어떨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래. 왜 말이 안 돼? 당신 나는 바람 나는 나면 안 돼? 누가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바람났어. 그렇게 못한 게 천취하냐? 웃어? 웃었어? 벌써 잤다면서. 당신 안 그랬어? 그날 밤 김 여사는 낯선 남자와 결국 모텔에 가게 됩니다. 그저 처음에 옷을 벗기까지가 힘들었을 뿐 그 다음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외출도 계속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듯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쉬워지는 법. 이젠 김 여사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 모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바람을 피우면서 김 여사가 깨달은 것은 밖에서 만난 이 낯선 남자와의 관계는 남편과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남자들은 발가락 끝에서부터 애무하기 시작해서 30분 남짓 넘게 김 여사의 몸 구석구석을 충분히 자극해 주었습니다. 8년여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자극과 정성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죠. 이성적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본능은 쾌감을 아주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여러 번의 경험을 더하면서 김 여사의 맞바람은 멈추게 됩니다. 이러다간 가정 파탄이 나겠다 싶어서 억지로 정신을 차린 거죠. 무속 불감증에 걸린 듯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몸을 섞는데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드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더랍니다.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배신감 때문에 맞바람을 피웠던 방황의 순간들은 멎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김여사의 남편은 아내가 맞바람을 피운 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만 김여사는 여전히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그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김여사는 남편이 돌아왔지만 부부관계에 있어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맞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자책감도 들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의 위기를 넘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여사는 맞바람으로 남편의 외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도 중인 남편이 아내의 맞바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뭐 나도 딴 여자 만나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 딴 남자 좀 만나봐. 뭐 이렇게 쿨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남의 떡은 먹고 싶어도 내 떡은 남 못 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외도 중인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의 맞바람은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외도를 하면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상간남이 아내에게 어찌 했을까는 너무도 빠삭하거든요. 그렇게 둘이 뒹구는 모습이 연상되면 환장하는 거죠. 앞서 김 여사가 경험했듯이 상간남들이 하는 짓은 남편이 해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놈들이 남편인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그 아내의 구석구석을 물고 빨고 했을 것을 생각해봐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아내 생각만 난다니까 돌아버리지 그거. 그래서 김 여사처럼 맞바람으로 그 고통스러운 이혼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홧김에 서방질을 한다고 잘못 맞바람 피웠다가 그야말로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밖으로 돌아치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맞바람이 좋으냐 나쁘냐를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한 단면이니까요.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행복한 가정이 최고라는 데 이르게 됩니다. 아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재미지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